2024년도 갑진년 풀의 정경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그리고 오늘 새해 첫 촬영이에요. 아, 근데 뭐 다 귤밭이네. 오늘 뭐 또 밭에 가나요? 그렇죠. 저 하면 또 밭 전문 리포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겨울철의 대표 과일인 귤밭을 찾아봤습니다. 겨울철 귤, 아 뭐 귤이야, 우리 제주 귤이야, 뭐 건강에도 좋고 뭐 천연 비타민. 하지만 이 겨울철 최고의 간식은 호떡, 붕어빵. 아 역시 제주 따위 감귤 귀한 줄 모르시네요. 근데 오늘 이곳에 감귤 재배하시는 분을 만나면 좀 생각이 달라지실걸요? 아이고 우리 PD님, 여기 죄다 전부 다 감귤 베테랑 분들이지 무슨. 아 뭐 귤이 맛있어서 귤이지. 일단 가보시죠. 네, 가시죠. 아, 또 다 귤이지 뭐. 그래도 좋다 그래도 귤밭 소니까. 아, 여기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 여기 계시네. 아유,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강만희 삼촌을 소개합니다. 자타공인 서귀포시에서 인정한 감귤 명인 1호랍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온 이유는 이 제주 감귤의 대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니 뭐 제주 감귤 하게 되면 계신 모든 삼촌들이 다 대가죠. 제주 감귤은 워낙 다 우수하고 맛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맛보실래요? 아유, 저도 한 귤 하거든요. 귤 하면 또 제주. 어? 먹어보고 또 그렇게. 응? 근절. 아니 잠깐만. 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게 귤 맛있는 거는 다 알고 있고, 뭐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도 알고 있는데, 이야. 아, 우리 대가님께서 좀 특별한 그 종자를 가지고 이제 귤을 또 하셨다 보다. 그러면 아닙니다. 뭐 다 제주도에 있는 조생 감귤 온주밀감은 다 마찬가지다. 똑같은 겁니다. 일반 귤이에요? 예. 일반 온주밀감 맞고요. 명인 인증도 비가림 온주 품목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화학비료 전혀 안 주고, 제초제 전혀 안 주고, 유기물 기름만 뭐 여기 지금 시중에 나오는 돈분, 닭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또 회사에 또 속으로 그런 것도 안 주고. 남다른 농법으로 명인에까지 오른 강만희 삼촌. 지금의 이득이까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뭐 초등학교 5학년 때 밀감나무 접었던 스승. 네. 그 일요일 나가가지고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네, 뭐 이제는 뭐 그 정말 최고의 밀감하고 최고의 가격을 받고 정인도 내 밥 먹고 할 만이 해지니까. 네. 보람이 나죠. 아니, 말씀하시면서 뭔가 좀 눈가가 좀 촉촉해지신 거 보니까 지금에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또 우리 가족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고생이 많았지. 네. 이제는 그걸 다 씻고 이제는 다 잊었죠. 정말 이런 말 나면 자신. 명인 선정 기준은 단 세 가지. 패거리 없이 매년 생산할 것, 평균 당도보다 2브릭스 높을 것, 평균 생산량보다 30% 높을 것인데요. 얼마나 명인의 감귤이 맛있었으면 3kg 한 박스에 85,000원 경매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명인 1호, 네, 그 타이틀을 이제 받고 계신데 기분이 어떠세요? 그거 처음 받을 때는 좀 담담했습니다. 처음 그 서귀포시 농정과에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하니까 전 배운 것도 없고 지식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교육을 명인 중에 좀 교육을 해달라는데 이게 쉬운 일이지 않습니다. 다 농사들은 다 오래 지으니까 다 잘 나가는 분들인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를, 예? 좀 완전 담담해서 아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까 뭐 찾아오는 분들 부담이 좀 있으셨겠네요. 부담이 컸죠.
인터뷰 중에도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오, 너무 맛있어 진짜. 오, 달콤 달콤 달콤. 자. 에? 대표님 지금 밝게 태산인데 지금 장갑 벗으면 어떡해요 빨리. 지금 그 농가 멘토 해들 시간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멘토. 멘토? 예, 감귤 농사 짓는데 멘토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와야 돼요. 아, 나 더 먹어야 되는데 지금. 참 밥 먹어.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이곳은 명인님의 제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감귤밭인데요. 기록의 흔적이 척 봐도 심상치가 않죠. 강만희 명인은 이렇게 직접 농장으로 확인을 다니며 나무의 상태를 점검하고 생장 시기별로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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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여기 와보니까 우리 스승님께서 제자에게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 일단 이 주변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대단합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정리하는 분들이 몇 분 없어요. 그렇다면 대표님도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머릿속에. 그때 머릿속에 다 가지고 항상 느끼는 게 뛰어난 감각도 있지만은 머릿속에는 온갖 감귤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귤 난 거 보면 마치 병원장이 환자를 진단하듯이 딱 보는 순간 요거는 어떠어떠한 결핍이다, 부족이다, 과잉이다, 과다다라는 것을 바로 평가하는 병원장으로 말하면 아주 엘리트 의사 그런 수준. 그래서 그런 게 감각적인 거와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바탕으로 항상 지도전을 받고 저는 이렇게 기록하는 게 원래 몸의 습관이 되어 있어서 저는 가고 나면 항상 이렇게 6년치 일지를 기록해가지고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연구 고민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레리인데요. 여기 역시 또 다른 제자의 밭이라고 합니다. 아니 대표님 뭐 어디 이렇게 바쁘게 가시나 했더니 옆에 계신 이분도 누굽니까 대체? 19년도부터 네. 이제 멘토를 해주는 맛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무를 수확을 다 했다니까 이제 멘토를 해주려고. 오. 우리 대표님의 제자 맞습니까? 아, 예. 수확을 마쳤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내년을 위한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자체적으로 그 스승님의 농법은 네. 좀 광합성 농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농법 자체가 초점이 다 이제 식물들이 어쨌든 광합성을 해서 귤한테 맛있는 영양분을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다 그렇죠. 예, 3월 달부터 모든 농작업이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녹심을 너무 많이 부리지 말고 열매를 너무 많이 달고 가면은 엄마가 힘드니까 이제 생산된 양분을 100% 이제 열매로 가게 하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엄마가 네. 힘드니까 적당히 해야 된다. 네. 나름 또 철학적인 가르침이 또 있으셨어요. 우리 스승님이 보시기에 우리 제자가 좀 어느 정도까지 왔다. 좀 이제 평가하시기엔 또 어떠세요? 아주 지금 현재는 정말 저 못지않게 지금 많이 달라지고 뭐 시세도 잘 받고 당도도 잘 만들고 있고. 스승님이 안 나가셔서 덕분에 그 정부 이제 과일대회 나갔다가 이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다 이제 모든 게 다 스승님 덕분에 이룬 쾌거라고 생각하고요. 농가의 그 농사의 끝은 생산이 아니고 소비자 손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그런 부분까지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감명을 받고 이제 도착하고 있습니다. 본인 농사 지으랴, 제자들 양성하랴, 게다가 직접 나무들을 확인하러 일일이 농장 방문까지. 오늘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강만희 명인입니다. 바라는 거야 뭐 지금까지 해오던 거 더 안 되면 안 되고 더 잘하려고만 노력하고 가고 있고 어쩌면 밀감 시세도 어느 정도를 유지해 줘야 또 딴 농가도 그만큼 이제 올라오잖아요. 공판장에도 최고 시세를 만들어 줘야 밑에 것이 때려 따라 올라와요.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 감귤의 품질과 위상을 높이고 다른 농가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노하우 전술을 아끼지 않는 강만희 명인님. 앞으로도 강만희 명인님을 늘 응원하겠습니다.